형제네요. 형식이라는 틀을 버려야 비로소 여백이 넓어진다. 이랬습니다. 형식이라는 것은 겉으로 나타내는 모양이나 격식입니다. 내용을 표현하는 수단이나 기법을 형식이라고 해요. 근데 현대인은 형식을 너무 좋아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형식에 벗어나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글 쓰시는 분, 수필이든 시든 글 쓰시는 분은 형식을 벗어나려고 노력해요. 내가 남과 틀리려고 노력을 해야 돼. 남하고 같아지려고 하면은 비로소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캐릭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시 자기 자신의 것을 만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틀, 뭐 묘사는 어떻고 진수는 어떻고 매탱으로 써라 뭐 이런 틀을 가르쳐요. 에, 문법이 맞네 안 맞네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신은 최상의 어떤 언어, 자유스러운 언어를 구사해서 존재의 집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 첫 번째네요. 필요 없는 기운을 버리자 그랬어요. 필요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사잘구제 뭐 이렇게 넣는 거예요. 지혜 지식을 너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 지식을 그 속에서 그냥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뻔히 보여요. 지혜 지식 그 정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평가에 흔들리지 말자. 꼭 어떤 사람은 그래요. 평가를 하려고 그래요. 나는 창조자라는 주체를 잊어서는 글 쓰는 것은 창조를 하는 것이지 뭐 남은 것을 생각을 베끼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창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은 창조자, 발명자여야 돼요. 발견이라는 것은 있는 세상에 있는 것을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거고요. 발명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예를 들면 할아버지든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름을 짓잖아요. 장명을 해요. 0.1%는 그런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나 이런 걸 보고 그 이름을 지어요. 네. 우리가 시나 수필을 쓸 때 주제를 정하는 것처럼 발명품을 거기다 딱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창조자니까. 네. 솔직히 여기서 잘 쓴 것이 뭐고 못 쓴 것이 뭐겠습니까? 그런데 잘 쓴 것은 뭐냐면 사실은 감동을 주는 거잖아요. 심금을 울리고 아 그렇구나. 딱 허벅지를 치면서 그래 참 이런 정도. 사실 그런 정도 글을 만들어내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정도 쓰려면 제가 시에서는 사유, 반전, 관조. 이 세 가지를 꼭 써야 된다. 반전, 특히 사유, 관조, 이거를 꼭 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편도 술래. 우리 그, 강금엽 선생님께서. 편도의 술래. 도서방 볼록 좌측. 할머니 채소밭 머리. 오래된 참가죽 나무. 든든한 가지를 터잡아. 집 한 채 마련한 호박은. 봄부터 육중한 무게를 가늠하고 있다. 분방하지 못한 더부살이 그만한 덩치로 기막힌 독방이 될 때까지 안부조차 전할 수 없는 편도의 길에서 참가죽 나무에 흔들리는 수직 암벽만이 안전지대라 여기며 위로 기어오른 가파른 술래 거친 광야를 걷는 뒤에야 하늘문의 닿으리라는 한 가닥 영혼이 거기까지 오르게 하였으리라. 해묵은 고뇌처럼 아무도 땅이라 부르지 않는 그곳. 허공의 용토가 허락한 처음 침묵을 견디는 나중 높이로. 네, 아, 감사합니다. 편도 순례는 이제 제가 쓴 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에 그 처음 그 제가 쓸 때 어떤 모습을 보고 썼냐면 제가 이제 글을 쓰려면 도서관을 좀 자주 가는 편이에요. 근데 도서관 가는 딱 그 지금 거기에 참가죽 나무가 있는데 호박 넣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분지된 그 거기에 딱 호박이 딱 앉혀져 있는 겁니다. 그 가지와 가지 사이. 본지와 네, 그 사이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네, 글을 써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한 몇 달을 미루고
근데 이게 이걸 읽었어요, 호박이. 크게. 그때 이제 제가 처음부터 보아왔던 것을 제가 쓴 겁니다. 편도 순례입니다. 편도라는 것은 한쪽 방향만 있는 거죠. 왕국이 아닙니다. 한쪽 방향이거나 일방적인 방향이고요. 순례라는 것은 종교상 여러 성지를 돌아다니며 참배하는 것을 순례라고 그렇습니다. 도서관 골목 좌측. 이제 도서관 가고 있어요. 좌측이 뭐 우측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네. 할머니 채소밭머리 오래된 참가중남. 그 도서관을 가는데요. 그 차트리 땅에 할머니가 거기다 채소도 심고 고추도 심고 그래요. 근데 그 고추밭 그 저쪽 머리에 가죽나무가 세 그루가 있었습니다. 든든한 가지를 터잡아 집 한 채 마련한 호박은 봄부터 육중한 무게를 가늠하고 있다. 육중하다는 것은 느낌이 단단하고 투박하다 그 말이에요. 가늠은 형편이나 상황을 헤쳐서 짐작한다. 그게 가늠입니다. 분방하지 못한 더부살이. 또 하나의 방이죠. 분방. 방 하나를 또 만드는 거죠. 네. 더부살이. 나무 집에서 얹혀 사는 일을 더부살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가죽나무 집에서 호박이 얹혀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더부살이라는 말. 또 드난살이라고 그래요. 좀 드난살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드난살이는 그 더부살이하고 거의 같아요. 나무 집에서 얹혀 그 사는 건데. 드난밥을 먹는다고 그래요. 드난밥. 드난밥, 눈칫밥 같은 말입니다. 드난살이 하면서 얻어먹는 밥. 그래서 그 눈칫밥이니까 그런 그 언어들을 알아놓으면 글쓰기에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만한 덩치로 기막힌 독방에 들 때까지 안부조차 전할 수 없는 편도 길에서. 이 말은 뭐냐면 기막힌 독방. 정말 그 방 안에 어떻게 딱 땡그러니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막힌 독방이라고 했고요. 안보조차 전할 수 없는 편도 길이라는 것은 다시 돌아 내려올 수 없어요. 그래서 안보조차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참 가정나무 흔들리는 수직 암벽만이 안전지대라 여기며 위로 기어오른 가파른 순례. 거기가 안전한 곳이구나. 그래서 계속 호박은 글로 올라갔던 거예요. 거친 광야를 걷는 뒤에야 하늘문의 다을이라는 한 가닥 염원이 거기까지 오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친 광야. 우리가 이제 거친 광야는 텅 비고 넓은 들을 얘기하잖아요. 대체적으로 광야는 사막으로 많이 표시를 해요. 표현을 하는데 그 사막에서는 그래서 철학이 좀 많이 나오고요. 그 종교 성지도 사막에 거의 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양 이런 넓은 초원에서는 사상이 좀 많이 나왔어요. 네, 동양 사상이라든지 공자, 맹자 이런 예, 사상 네, 이런 게 나오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묵은 고리처럼 아무도 땅이라 부르지 않는 그곳. 해묵다는 것은 여러 해를 넘기는 것이죠. 해묵입니다. 풀지 못한 상태로 여러 해를 넘기는 것을 해묵은 과제 이렇게 할 때 해묵다 쓰잖아요. 고뇌. 정신적 아픔과 괴로움. 번뇌는 정신적 아픔과 괴로움이거든요. 그럼 번뇌는 뭘까요? 마음이 시달려서 괴로움을 번뇌라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고뇌나 번뇌나 이런 것들은 좀 잘 써야 돼요. 말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항시 추상명사 이 말은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큰 말을 함부로 팡팡 써버리면 다음에 글을 쓸 때 그 글보다 더 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 말보다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용두삼이가 되거든요. 글이. 네. 그래서 그곳을 아무 허공이기 때문에 아무도 땅이라고 누구도 한 번도 안 불렀잖아요. 거기는. 허공의 영토가 허락한. 그러니까 허공의 영토예요, 지금. 네, 허공, 그 외에 분지된 것이 허공 영토고요. 그래서 침묵을 견디는. 처음 침묵을 견디고 나중 높이로 딱. 그 있었던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 사유인데 처음 침묵처럼 침묵을 가지고 묵묵하게 올라갔어요. 아무 말 없이 누구한테 상의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냥. 그리고 침묵을 견디고 그래서 그게 나중 높이로 딱 나중 높이로 여기에 딱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편도 그런 어떤 종교적인 냄새가 나는 시를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린트를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그 프린트로 한번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대에게 가는 연습입니다. 네, 그대에게 가는 연습 한번 보겠습니다. 길이 달려가고 있다. 사실 차가 달려가고 있는 거죠. 자, 결론부터 말하면요. 지금 차가 출발해서 멈출 때까지의 기간을 쓴 겁니다. 이 장황하게 썼지만 차가 출발해가지고 어디론가 가가지고 멈출 때까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에게 가는 연습이에요. 딱 멈출 때까지지 멈춤까지는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대에게 가는 연습이잖아요. 그대에게 가는 연습만 하지 그대에게는 아직 못 간 거예요. 휙휙 지나가는 가로수와 산등선. 응. 막 지나가잖아요. 구비마다 누군가의 부비트랩을 넘어 꽃을 피우고 별을 기다렸다. 구비마다 할 때 구비구비 그래요. 그러면 이 구비는 표준어예요. 근데 구비구비는 비표준어입니다. 방언인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구비구비 돌아간다 할 때도 구비구비를 써요. 그 다음에 이 부비트랙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부비트랙은 영어로 함정이라는 얘기입니다. 함정. 함정. 함정인데 2차 세계전 때도 독일은 폭발물을 가지고 우리 지뢰처럼 그런 것들을 무수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함정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해놓고 거기 밟으면 죽고 거기를 지나가면 죽는 거예요. 폭발물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베트남은 지형지물을 가지고 부비트랩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똑같은 길이나 나무나 가다가 느닷없이 막 창이 날라오고 풍 빠지면 못 나오고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그런 것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걸 부비트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비트랩, 여기서 부비트랩은 그 함정을 넘어. 그러니까 그 차를 달려가고 뭐든 참 순간순간마다 위험한 순간을 지금 얘기를 이렇게 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너머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너머. 미음이 붙은 너머는 동사예요. 동사. 동사인데, 예를 들면, 아이가 담을 넘다 할 때,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너머는 명사예요. 너머. 너머. 너머는 산 너머, 강 너머, 뭐 담 너머 할 때 이렇게 너머니까, 예,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꽃을 피우고 별을 기다렸다. 달리던 곧은 길이 활처럼 휘고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곧게 가는데 항시 곧은 길만 있지 않아요. 활처럼 휘어요. 갈가먹이 때는 늦가을 석양을 슬피 울었다. 여기까지는 뭐 크게 문제 없죠. 어둠이 날개를 펴기 시작했다. 이제 어둠, 그 인생의 여정에서 중반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둠으로 가고 있네요. 단말맛처럼 버티던 빛이 가물거리는데 검은 그림자 사이의 우둠지를 잡고 사라지는 까치발 풀꽃들이 사방의 길들을 떠받치고 있다 그랬어요. 단말마는 숨이 끊어질 때의 마지막 고통. 단말마. 트럭 같은 경우 이제 시동을 딱 끄면 부르릉 하고 덜덜 떨고 딱 끝나잖아요. 그거를 단말마라고도 예, 표현하면 됩니다. 까치발. 까치발은 발끝으로 서 있는 모양이거든요. 까치가, 까치는 그렇게 종종종종 그렇게 뛰어갑니다. 까치는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금발이라는 것이 있어요.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걸어가는 것을 깨금발 들고 간다 그래요. 깨금발하고 꽃발하고 같은 말입니다. 넘어지려거나 떨어지려고 하지 않게 밑에서 위로 이렇게 받친 거예요. 밑에서 위로 받친 거예요. 떠받친다는 것은. 밀물이 뜨겁게 달려오다가 차갑게 썰물로 돌아서는 곳. 네. 뜨겁고 차갑게 대비를 했어요. 생의 골짜기는 멀리 누워있다. 인생의 그 어떤 그 즐거움. 또 우리가 차를 달려가다 보면은 무덤들도 많고요. 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생의 골짜기라고 그랬습니다. 이름모를 푸시들이 녹에는 만년설로 꽃을 피우고. 그러니까 만년설은 풀씨들이 녹이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꽃을 피우고 들여다본 그 작은 하늘마다 별 같은 상처 하나씩 빛나고 있다.
어떤 사람이든지 별 같은 상처 하나씩 다 지금 가슴 속에도 어디 갖고 있잖아요. 삶이 언제나 울고든 직선이다. 삶이라는 것이 직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혹시 그래 모에 있는 저 작은 풀꽃들 천천히 천천히 여기서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발음되는 대로 했거든요. 이건 뭔 뜻이냐면 아까 제가 그래서 힌트 드렸잖아요. 차가 출발해서 멈춘 지금 천천히 멈추는 장면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 그대란 마침표에 닫고 말린 닫고 말린이 했으니까 못 닿은 거예요. 아직 예, 아직 못 닿은 거예요. 참 시를 읽어보면 굉장히 좋은 시입니다. 이번에는 시조를 이제 보겠습니다. 시조. 가로 안에 단어 넣어보기입니다. 봄날도 환한 봄날이네요. 봄날도 환한 봄날입니다. 가로 열기 닫고가 그 속에 봄날이에요. 자벌레 한 마리가 호연정 대청마루를 자질하며 건너간다. 자벌레니까 자질하며 가겠죠. 자벌레는요. 자벌레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많이 봤어요. 이 몸을 머리로 꼬리 쫙 혀가지고 딱 앞에다 대 꼬부린 다음에 또 앞에 딱 나가고 또 꼬부린 다음에 앞에 나가고 그 자벌레는 그렇습니다. 호연, 호연지기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마음을 크게 먹자 넓은 마음을 담는 전자예요. 이 호연정이라는 것은 근데 자질하며 건너가는데 뭐하려고 했을까요? 우주 넓이가 문득 궁금했던 모양이다. 문득이라는 말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씁니다. 봄날도 환한 봄날 자벌레 한 마리가 호연정 대청마루를 자질하며 돌아온다. 그런데 왜 돌아오나 아마 다시 재는 모양이다. 참 그 우주 자벌레에게 조그마한 그 자벌레가 우주 넓이가 지금 궁금해서 재는데 다시 돌아와요. 또 왜 돌아오나 생각했더니 다시 재려고 이렇게 다시 돌아온대요. 이 시조를 이렇게 맛깔나게 쓰는 거예요. 허물입니다. 모자라는 그 점이나 결점을 허물이라고 하겠습니까? 소름 돋는 제 허물도 모르고 산다 하면 소름이 돋아요. 내가 허물이 너무 많아요. 네. 사는 것이 아두나요. 지혜롭지 못하고 또 미련한 것을 아두나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는 것이 아두나요. 미련도 없으련만 끝끝내 버리지 못해 속앓이만 끙끙댄다. 속앓이. 속앓이. 난 끙끙댄다. 그랬습니다. 자, 주어진 행으로 시 재구성하기입니다. 은방울꽃이네요. 은방울꽃은요. 흔히 5월화라고 그래요. 5월화. 5, 6월에 이렇게 피거든요. 꽃말이 행복이 돌아옴. 그거예요. 꽃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그 순애. 순애. 애정. 순애. 그러니까 은방울꽃은 흔히 5월에 피는 백합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서양의 어떤 전설에 의하면요. 십자가 그 아래서 성모 마리아님이 눈물을 뚝뚝뚝 흘리니까 눈물방울처럼 지금 이렇게 은방울꽃이 쭉 돼 있잖아요. 눈물을 뚝뚝뚝 흘리니까 그 눈물이 은방울꽃으로 이렇게 자랐다. 그래서 은방울꽃이 그렇게 그 성스러운 꽃입니다. 청아한 목소리가 봄볕에 조는 숲을 깨운다. 청아한은 맑고 고운 목소리잖아요. 은은한 순향은 순수한 향기예요. 흰빛을 보두어 가지런하고 호사스러운 추임새 하나 없이 닫힌 문을 여는 수천 수많은 길 그 은방울꽃을 모든 닫힌 모든 그 세상의 길을 여는 그 길이에요. 답은 그렇습니다. 4321이에요. 4번 물이 지어 흩어진 종소리 오래된 미래에 귀속되어 환한 꿈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어느 깊은 백옥의 샘물태였을까? 백옥, 흰 옥이요. 성수를 얘기하는 거죠. 지치도록 가벼운 이 충만.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이 마음에 가득 차있는 유줄기 빛으로 투신한다. 빛으로 쫙 아래로 딱 떨어지는 글씨. 네. 그렇게 해서 그 은방울꽃 한번
그 핵 맞추기를 해봤습니다. 첨삭하게네요. 거울 동영상입니다. 이제 오늘은 정용화 씨가 쓴 거울. 이거는 이제 파견이고, 요거는 이제 온전한 거울이에요. 귀를 막아야 유리는 거울이 된다.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뒤를 막아야 되죠. 예. 네. 뒤를 막아야 되죠. 이거 귀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를 귀를 막아야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귀를 막는 건 아니에요. 눈을 가릴 때 들리는 것을 알기 위해. 눈을 가리고 지금 이제 또 이게 그 뒤에, 거울 뒤에 들리는 것을 알기 위해서 잠시 들어 왔다 나가는 평면의 불안들. 평면의 불안도 있고 행복도 있고 있는데 저는 불안을 택했습니다. 떠나간 사람은 남아있는 사람의 정지 화면이기도. 이걸 뭐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떠나간 사람은 남아있는 사람은 그리움이 되듯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지 화면이 아니고 그리움이 되듯 이렇게 고치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움이 되듯 한때의 감정처럼 숨은 거울 뒷면에 크게 울리다 사라진 북소리로 멈추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소리들이 지금 그 거울 뒷면에 지금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울을 본다는 것은 남아있는 자의 쓸쓸한 동영상처럼. 그럼 이제 거울이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울을 딱 쳐다봤어요. 제가 거울을 쳐다보면 그 전에 동영상은 내 귀에 있기 때문에 저만 보여요. 거울 보고 쓸쓸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네. 거울 밖에 있는 것마다 냉정한 간격으로 뒷걸음 쳐도 그랬어요. 이 거울 밖에 있는 것을 거울 밖을 향해 이렇게 고치면 좀 더 낫습니다. 이 문장을. 거울 밖을 향해 냉정한 간격으로 뒷걸음 쳐도 이쪽에서 벌어진 그림자의 저쪽이 익숙해 보일 때. 이쪽에서는 멀어졌는데 좀 그림자 저쪽은 이렇게 익숙해 보이는 거예요. 떠나간 사람의 그 뒷모습이죠. 쓸쓸한 뒷모습. 그것이 익숙해 보일 때 울다만 울음조차 내 안에 방울방울 머물고 싶은 이유가 되리라. 동의하고자 하는 문서에 서명을. 서명을 할 때는요. 항상 계약서를 쓰든 동의해야 도장 찍잖아요. 사인을 하고. 그렇게 하듯 풍덩 거울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제가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데 뭐냐면 제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내가 지금 거울을 쳐다보고 있는데 다른 표정들도 다른 그런 물상들도 거울로 들어오게 하려면 제가 비껴 서 있거나 제가 그쪽에서 약간 이렇게 돼야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동의해 준다고 그랬어요. 네. 달과 눈물도 해와 바람도 둥근 모양을 버리고 얕게 집중하는 지금 거울로 하늘을 비춰보면 한생은 빛바랜 뒷모습 같은 이렇게 해야 돼요. 한생은 빛바랜을 갖다 넣어야 돼요. 좀 그래야 시가 좋아집니다. 한생은 빛바랜 뒷모습 같은 시간이 서로를 묵인하며 우수수 쏟아진다 했는데 쏟아지고 한쪽이 막힌 평면의 상처가 환한 거울이 되도록. 이거는 전체 이렇게 하겠습니다. 줄을 긋고요. 유리의 표정이 뒷면으로 빠져나간다. 유리의 표정. 지금까지 유리의 표정은 없었어요. 근데 그 표정은 어디로 가요? 뒷면으로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말씀 많이 들어요.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은 흔히 이런 말씀 많이 듣거든요. 뭐라고 하는 거니? 시를 읽어도 알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아유, 다 그래요. 당연한 말이에요. 자, 보세요. 시를 하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표정이나 그 느낌만 살짝 알을 뭔지, 저 사람이 갈비뼈가 하나가 부러졌는지, 손가락이 아픈지, 간이 아픈지, 밥은 많이 먹었는지, 그런 거 판단하려고 하네. 근데 왜 그 속까지 너무 판단하려고 그래요? 시를 투명하게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시는 절대 투명한 게 아니죠. 어떤 시인들도 투명한 게 아니십니다. 옛날에 동시처럼 이렇게, 지금 동시도 그렇게는 안 써요, 애들도. 애들이 더 잘 쓰니까, 그런. 그러니까, 시를 읽을 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모르겠지? 이게 뭔 뜻이지? 자꾸 이렇게 하면요, 위쪽 뛰지 마시고, 그래? 뭐 있는 대로, 그냥 내가 이해하는 만큼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읽으면 또 이해하고, 또 한 번 읽으면, 그러다 보면은, 다음에는 세 번 읽을 것을 두 번만에 이해할 수가 있고요.
하면 한 번에 이룰 수가 있거든. 저같이 날이면 날마다 365일 실만 보는 사람도요, 모르는 거 천지예요. 거의 99.9%는 몰라요. 그냥 아는 게 그냥 하는 것 뿐이지, 몰라요. 예. 왜 그러냐면 시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아니고, 그냥 어떤 사물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있지만은. 이 시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한 번에 어떻게 알아요? 자기 자신도 모르잖아요. 자기 자신도 표현을 하고 자기 자신도 몰라요.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물며 평생을 사는 부부도 몰라요, 다. 생각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다. 나만 이렇게 뒤처지고 나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 감상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시가 있어요. 그 부분을 하나 뽑아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기 예보입니다. 폭풍이 오면 구름보다 빨리 달려. 해가 남아있는 땅끝으로 가요. 해가 남아있는 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해가 있으면 구름이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막 달려가요. 아직 덜 식은 물에 주저앉아. 이 말은 뭐 덜 식은 물이든 뭐 아직 덜 굳은 뭐 바위든 뭐 구석거리는 모래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네. 폭풍이 어떻게 비와 당신을 몰고 오는지 지켜보죠. 네. 그래가지고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낙과의 걸음으로 미래가 오고 있어요. 낙과의 걸음은 뭐냐면요. 갑자기 왜 말이라고 하냐면 사과가 툭 떨어지잖아요. 순식간에 툭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미래는 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당신이 달려가도 미래를 따라잡을 수 없다 이거예요. 낙과의 그 속도니까요. 순식간에 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진흙을 빠져나온 은 진흙처럼 이랬어요. 매미가 허물을 벗는 점액질의 시간을 빠져나오는 이 진흙이니까 어떤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점액질로 쌓여서 나옵니다. 서서히 몸 하나를 버리고 탈피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뜻은 서서히 다시 몸 하나를 버린다는 건 탈피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거푸집이죠. 그걸 탈피를 하고요. 또 몸 하나를 또 얻어요. 몸 하나를 버리고 매미는 또 하나의 몸을 또 얻거든요. 예. 그 다음에 살갗이 찢어지고 벗겨지는 순간. 이런 어절은 꼭 매미로만 보면 안 돼요. 인생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통이라든지 우리 지난한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날개에 번개불의 섬광이 새겨진 번개불 막 번쩍하는 이것도 세상살이를 형상화한 겁니다. 번쩍번쩍 진짜 세상이 이렇게 험난하다 이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만능사 제2호죠. 옛날에는 면사무소나 이런 소재지에 만능사가 있었어요. 그 전파사라든지 그분한테 갖다 주면은 다 고쳐요. 멋있는지 고쳐요. 예. 정착한다는 것은 바람의 멱살을 잡아다가 옷걸이에 걸어두는 일인가 봐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 정착, 한 곳에 이제 머무르는 거죠. 꼭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지금. 바람, 떠돌이 삶이에요. 바람이라는 것은 유목이죠. 떠돌이 삶이에요. 그거를 딱 잡아다가 옷걸이에다 딱 끼워요, 멱살을. 여기. 이 옷의 멱살, 여기. 이거를 딱 끼워가지고 농에다 딱 걸어놓듯이 그게 정착이다. 붙박이 시켜버리는 거죠. 이거 한 기절만 가지고. 인생사를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좀 이렇게 어렵기도 하고 아니면 재밌기도 하고 사람을 푹 빠지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웃게도 해요. 오늘은 그 즐거운 시 쓰기와 형식이라는 그 어떤 틀을 던져버리자, 벗어버리자. 그러니까 이게 구태죠. 구태를 벗어버리자 이겁니다. 이런 주제로 오늘 알아봤고요. 호신 중에도 우리 그 담행회총 송창근 그 회장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친히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마칠게요. 감사합니다.